네, 김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됐습니다. 이 리스트에 오른 작가만 만 명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됐는지 한우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문화예술계 인물을 조목조목 지목했습니다. 이들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 그림으로 표현한 홍성담 화백에 대해 배제토록 제재 조치 강구라고 지시합니다. 이후 보수단체는 홍화백을 고발합니다.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을 만든 팝 아티스트 이병아 씨를 경범죄법으로 처리하라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. 특검은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스트는 교육문화 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이처럼 김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문체부는 이 명단에 따라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습니다.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체부 공무원들은 사퇴를 종용당하거나 좌천됐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